저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 LAR을 운영하고 있는 개효섭 대표라고 합니다. 주로 자투리 가죽을 재활용한 가죽이랑 국내산 플라스틱 페트병 그리고 대나무 원사 등의 소재를 재활용해서 신발을 만드는 게 메인 프로덕트이고요. 이게 알파벳 그대로 LAR인데 룩 어라운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좀 살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주위에 좀 파괴되고 있는 환경을 돌아보고 있고 주위에 좀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금 계속 돕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인증사회적 기업이고 창업한 지는 한 6년이 됐습니다. 제가 600만원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한 지 6년 됐는데 첫 3년을 제가 혼자 했어요. 근데 뭐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친환경 소재 수급도 어렵고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던 17년 그때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흐름을 정말 잘 탄 것 같고요.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개발을 하는 것을 계속 시도를 해볼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이 그런 성격보다는 하나의 유통의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진짜 크라우드 펀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모든 수혜를 제가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래처나 공장 같은 것도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좀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알리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분들이 신기하게 담당자 분들마다 저를 되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되게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각 기관마다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관계를 잘 쌓다 보니까 새로운 소재도 막 주시고 단가도 낮춰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았기도 했고 ESG 시대라는 것도 갑자기 확 타게 되고 그 시대와 시기를 잘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내에 친환경 패션 브랜드나 사회적 기업 패션 브랜드가 정말 제품이 형편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사주는 정도였고 거기에 대한 제가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도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품을 정말 친환경 소재로 완성하면서 정말 가볍게 만들고 정말 편하게 만들려고 집착할 정도로 정말 끝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인증사회적 기업도 받았고 친환경 패션 브랜드나 뭐 사회적 기업 패션 브랜드 하면은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이라서 이제는 저희도 정말 일반 시장과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앞으로의 방향성은 디자인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보강하고 소비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선택받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저희 다음 목표입니다. 네, 크게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임팩트 스퀘어라고 임팩트 투자자예요. 지금 이 건물도 임팩트 스퀘어 건데 저희 옆에 매장이랑 사무실 있는 것도 임팩트 스퀘어에서 굉장히 낮은 임대료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희 단순히 투자자신데 투자자인 걸 넘어서 대기업의 임팩트 자문까지 같이 하세요. 임팩트 자문을 하실 때 저희가 어쨌든 그들의 포트폴리오니까 저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기업의 굿즈를 만든다든지 뭐 유니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제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너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파트너 때문에 제가 롯데케미칼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협업을 그 임팩트 스퀘어를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희가 브릿지 투자를 네이버 해피빈 그 재단에서 받았는데 네이버 해피빈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해피빈 펀딩도 할 때마다 뭐 연예인도 많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펀딩할 때 그냥 펀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메인 앱 그 배너 부자에 좀 노출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해주시고 또 제가 아름다운 가게에 뷰티풀 펠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펠로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뭐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 저희의 상품성이 없는 신발들을 유통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매년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인턴십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저희가 채용도 두 명이나 했고 뭐 그런 식의 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산 폐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인프라가 전혀 없었던 2018년도에 이제 프로젝트 루프라는 사업을 롯데케미칼이 하게 됐어요. 지금 국내산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는 뭐 이미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일본이나 대만산이거든요. 그거를 국내에서 수급부터 재활용해서 원사화해서 제품화하고 판매 유통까지 하는 이 전과정을 국내에서 해보자라는 프로젝트였었고요. 그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성공했었어요. 그 신발을 롯데 신동민 회장이 직접 신어가지고 막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신발이 또 2021년도 G7 때 영등께 선물하는 신발로 선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되게 성공적으로 끝났었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막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두 개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아난티 호텔이라고 우리나라에 친환경 럭셔리 호텔이 있는데 거기 전 직원이 2,500명이거든요. 근데 거기 유니폼화를 저희가 만들게 됐어요. 일반 소재를 쓰는 게 아니라 아난티가 우리나라 로컬 브랜드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신발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폐어망이 되게 많거든요. 삼면이 바다라서 폐어망을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한 나일론을 국내 최초로 접목한 신발로 유니폼화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왜냐면 그냥 일반 유니폼화 신었다가 저희가 만든 유니폼화만 신어도 이게 엄청난 스토리도 되고 ESG적으로 엄청난 홍보도 되고, 아난티 호텔이 또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 그 바다 하면 또 부산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오션에 대한 그런 연관도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런 걸 많이 찾아주셨 기도 했고 이게 계약이 그냥 수월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해 삼성의 갤럭시 정장이 40주년인데 갤럭시 정장 매장 가보시면 신발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발을 하니까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로 했거든요. 뭐 그런 식의 협업도 계속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본이 없고 이제 어렵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무척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뭐 롯데케미칼이나 효성이나 무인용품이나 세븐일레븐 뭐 이런 기업이랑 많이 했었는데 그런 기업이랑 뭐 유니폼화도 제작하고 뭐 공공의 어떤 ESG 굿즈도 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도 올라가고 뭐 제품 개발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냥 시대를 정말 잘 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친환경 소재 수급도 어렵고 개발도 어렵고 접목도 어렵고 신발이라는 카테고리 개발도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뭐 R&D를 하느라 당연한 거지만 아직 마이너스였거든요. 지금 재고도 굉장히 많이 있고 상품 스킬도 굉장히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하는 게 뭐 목표이고요. 지금까지는 ESG를 많이 선도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선택받았고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인증사회적 기업 패션 브랜드 중에서 좀 잘하는 편이니까 정부와 기업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올해는 좀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해서 소비자한테 정말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개선하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습니다.